오늘 그 주인공 우리 백선군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의 주인공 구청남 도성의 백선군입니다. 청명한 어느 가을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공연팀의 최고령 가수 백선분 할머니.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 않습니다. 그래도 나를 다 좋아하고 사랑해 주니까 그 힘으로 노래하고 사는 거야. 한평생 노래만 부르며 달려온 백선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백선분 할머니는 3년째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벽면 가득 채워진 오래된 사진들인데요. 이곳은 내가 뉴욕 가서 거기 가서 관광 가서 찍은 거야. 할아버지랑 우리 부부지. 자기가 리모컨 들고 있잖아. 자기가 찍으면 오면 찍잖아. 사진 좀 잘 찍고 만나자. 이렇게 둘이 만날 댕겼어. 안 간 데가 없이 다 댕기네. 구경도 많이 댕기고. 공연 의상을 직접 골라줄 정도로 다정했던 남편. 3년 전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할머니 혼자 지냅니다. 3집 이건 이제 그 이것도 할아버지가 작곡하고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한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내 노래가 여기 11곡에 들어있는데 그게 3집이고 제일 1집이 이걸 거야 아마. 제일 먼저 낸 거. 그리고 이건 우리 딸이 그린 거고. 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자식들의 지원 덕분이었는데요. 그리움이 70세 적지 않은 나이에 첫 앨범을 낸 할머니. 이래 봬도 세 장의 앨범을 낸 정식 가수입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살아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아 외롭진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저기 하다고 농사 짓는 데서 이건 저기 그 시골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 서로 돕고 돕는 거네요. 응, 그럼 많이 갖다 줘. 혼자 산다고 대충 김치에다만 먹는 성격이 못됩니다.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자는 게 할머니의 생각. 형님 원래 이렇게 잘 차려두세요?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래도. 근데 뭐 먹을 게 뭐 있어? 손자 같아서일까요? 제작진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할머니. 다 떠주고 나니 정작 할머니 국그릇은 허전한데요. 난 국물 안 좋아해. 그래서 오래 사는 거야. 저를 생각해서 더 주시는지. 하루는 그래도 맛도 이래. 훨씬 낫다. 이걸 다 재미로 누가 가수 아니랄까봐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집 앞에 나가실 때도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문 밖에만 나가면 아는 사람이니까 꼬주하게 댕길 수가 없어. 꼭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댕겨야지. 잘 차려입고 한 짐 가득 챙겨서 어딜 가시는 걸까요?
무거우셨겠어요. 무거워 끙끙거리고 가야지. 걔들도 악착같이 들고 댕겨. 우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오세요. 15년째 단골인 수선집. 자, 손님들 오글랑은. 아이고, 배급을 다 받고 싶어. 네. 고구마도 갖다 주시고, 그냥 먹을 거를 저 살찌라고. 이게 기장이 넘어지려서 내가 입을 쪽만 두고 애 먹어, 이거. 네. 이걸 어디를 잘라서 하지? 아, 밑에서. 밑에서 잘라서 하면 배기 싫어지지 않을까? 아니, 밑에 조금 잘라. 여기 좀 파면 안 되나? 여기? 내일 공연에서 입을 의상을 수선하러 왔는데요. 할머니의 옷은 대부분 이곳에서 맞춘 것입니다. 아이고, 한결났네. 멋있네. 근데 이게, 아, 이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확실히 나아요? 아유, 새 옷 같으지. 다시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이게 축 켜져가지고, 안 입고 처박아 놨었다고 한참 입고 댕기다가 요새는 안 입었어. 가만히 생각한 게 이걸 입으려 갔다 생각하고. 뭐 이걸 돈을 벌라고 노래를 한다 그러면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서 하는 노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노래다 보니까 아마 뭐 힘 닿는 데까지 하시겠죠. 노래 못하시면은 아마 금방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적지 않은 나이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내 CD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없어져서 그렇지. 이사 댕기를 하고 좀 없어졌을 거예요. 내 CD도 갖다 줬는데. 여하튼 고마워요.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곳. 공연 연습실입니다. 여기 와서로 난 연습을 하거든. 공연 가고 하려면 오늘 연습하러 왔어. 근데 원키디요 그게? 원키 지마이나. 친구들이 손주들 재롱 볼 시간에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보냅니다. 하늘 새하게 험한 길마다 공연 연습에 하루도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날이 없는데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자꾸 해야 한다. 가수 생활이 쉬운 게 아니야. 힘든 거야. 그래도 이걸 즐겁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부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제 노래 속에서 살고 노래하고 사르니까 그런 거 모르고 살지. 그럼 아직도 좋으신 거예요? 그럼 좋지. 얼마나 좋은데. 다음 날 아침.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 외출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벌써 몇 분째 운동 중인 할머니. 별명이 소년제일 만큼 유연한 몸을 자랑합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노래도 잘 나온다고 평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내가 아침만도 이렇게 하고. 장수의 비결이 특별한 운동에 있는 건 아닌지 할머니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번엔 창가 쪽으로 다가가는 할머니. 자세히 보니 창문 위쪽을 열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이내 의자에 앉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키고 일어서지 않는 할머니. 심호흡까지 하면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할머니 지금 어디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깥에 저 큰 나무 꼭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그리 집중해서 시선을 거기다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이렇게 10분 동안만 하면은 눈이 아주 좋아져. 맑아지고 힘이 나고 눈이 너무너무 좋아. 먼 곳을 바라보면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는 할머니. 진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백선군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멀리 보는 습관은 이제 아주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멀리 보게 될 때는 수정체가 이완이 되는 거고 가까이 볼 때는 수정체가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축을 하게 된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노화의 진행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근육을 자주 이완시켜주게 된다는 것은 그런 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눈 건강에는 이제 훨씬 좋죠. 86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돋보기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좋은 할머니. 매일 먼 곳을 10분 동안 바라보는 습관이 건강한 눈의 비결이었습니다.